귀여움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지금 사는 집 그쪽으로 살 거 아니면 다른 데 뭐 이사 갈 계획 있어? 같은데, 형. 이사 가고 싶어. 왜 고깃집 왜? 고깃집 놔두고? 잠실 싫어. 왜요? 잠실 싫어. 왜? 왜요? 잠실 제일 좋잖아. 차는 맡기고. 차 안 맡겨 잠실 어디 맡겨? 우리 집 앞에 사거리 있어. 큰 사거리. 아 종합운동장 사거리 거기는, 있는데 거기는 거기 버스들이 그 오는 차들 하루 종일 막아 차 막힐 때.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집으로 와. 빵. 서천호수주 그러면 장이야. 거기 좋지. 아, 너무 먹으러 와. 폭납동으로 와. 먹어보러 400m. 여보세요. 폭납동으로 와. 먹어보러 400m. 여보세요. 멀어. 여러분 멀어. 마포가 지금 미래 세대. 마포에 고기 좋아. 마포. 오. 아 참 이게 뭐라. 동네 자랑 약간 동네 자랑 느낌인데요. 마포가 뭐의 약자인지 아네? 모르겠어. 마포 펄 해봐. 아, 네? 마포 포럼 영원한 마포. I love 마포. 그래. 유영상구, 유영상구. 위험, 내가 위험한테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아기 낳잖아. 그럼 잠실에는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다 있어. 석촌호수, 백채구분공원. 다 잠깐만, 다 5분 거리야. 5분 거리야. 걸어서. 진짜 걸어서 한다. 그리고 아기 있잖아. 걸어서 한 자리 그리고 애기 있잖아 롯월드 앞이잖아. 아 이거 겨울에 갈 데 없잖아요. 거기 맨날이에요. 아이스링 있고 롯월드 뽀로로 키즈카페 뭐 없는 게 없어. 그리고 잠깐만 마포에 롯월드 같은 거 있어? 없어. 아프잖아. 아니 마포에서 롯월드까지 가려면 한 시간이야. 차 막혀. 아프잖아. 브로 그리고 아프면은 바로 거기 큰 병원도 있어요. 여기 안 아파하지 아픈 얘기 하지 마. 아니, 그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때 아니고 애기 날 때. 애기 날 때. 그래. 그래 바로 옆이라니까. 알베 와이프 임신하셨을 때 정단동 가지 않았어? 어 첫째. 왜냐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 근데 이건 특수 케이스니까. 아니요 첫째는 그랬고 첫째, 왜냐면 첫째. 자연품만 하고 싶어서 네. 자연품만 병원 가는데 네. 둘째는. 잠실에는 그 큰 병원 그래, 갔어요. 그래, 그래. 야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 친하거든요. 진짜 가족이 진짜 가족. 친이다. 네. 와이프 임신하셨을 때 정단동 가지 않았어? 어 첫째. 왜냐면 나 왜냐면 거기 여기가 바로 옆이야. 여기가 앞뒤가 안 맞아. 둘이 맞네. 그러니까 잠실에서 전남동 가는 건 10분이야. 10분이야. 바로 와. 아니야. 장이야. 고엑스 가는 게 아니 아직 안 가서 아기 낳았잖아. 아쿠아리움. 출산율이 마포가 높아. 그렇지. 야 또 이제 마포 쪽 얘기 들어봐야죠. 아, 자, 마포 사랑 네. 가나요? 마포? 바로 여의도 건너 가. 그렇지. 거기 갈 수가 있고 이태원 가까워. 홍대 가까워. 신천 가까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로. 6호선, 4호선, 5호선 다 있어. 지금 애기 낳고 왜 가요? 이태원 가? 왜 가? 얘들 나오면 이태원 왜 가? 그래서 잠실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산구로. 갑자기 또 용산구로는 아, 용산구 출동이요. 남산공원 있어. 남산이 있지. 잠실 그쪽에 있잖아. 강남은 거의 쉽게 갈 수 있지. 강북 어떻게 가? 경복궁 어떻게 가? 강북 어떻게 가? 경복궁 어떻게 가? 창덕궁 어떻게 가? 용산구 있으면은 남북 남 기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고기. 대한민국에 마포갈비 어디 가도 다 있어. 아, 마포갈비 제가 이거 어디 갔어? 그걸 내가 주문하면 되지. 그리고 마포? 지금 DMZ에 국제학교 세 개나 있어. 마포에서 가까워. 이태원 초등학교는 진짜 온 갑자기 좀 자식이 한국말 대화할 수 있다. 잠깐만 근데 공원을 말씀하셨다면 네. 공원으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서울숲이 있는 성동구는 어떨까요? 성동구 아 요즘 성동구도 좋거든요. 죄송하지만 올림픽공원 네. 훨씬 커요. 네, 하나만 골을 자면은 저는 성동구 고를게요. 오 예. 진짜로? 왜죠? 왜냐면 한강 너무 이쁘죠 성동구. 맞아요 한강 그리고 맛집밖에 없어요 거기. 그 동네는 맛없는 식당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성수 쪽에. 결국 우리 기욤 씨는 장도연 씨 곁으로 가는 걸로. 성동구! 성동구 파이팅! 지금 우리 무슨 부동산 아저씨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남산공원이 다 오르막길이야. 그러니까 진짜. 알았어. 그럼 알아서 재밌다 다른 안건 하자. 그리고 일어났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밖에 밥 먹으러도 많이 갈 텐데 와이프 친구분이 오면은 밥 먹을 때 귀요미 깻잎을 이렇게 덜어줄 생각이 있어? 깻잎 떼어준다 안 떼어준다? 깻잎? 아 깻잎 논쟁 가나요? 아, 이거 요즘 뒤붙었다 하면 난리예요. 핫해요. 네.
장 근데 안 떨어지려고 해. 그 옆에서 이거 줄 해줄 거 안 해줄 거야. 아 이렇게. 어 깻잎. 깻잎이야. 어, 근데 와이프가 옆에 있어. 어 와이프야. 어 그렇지 그렇지. 난일이 난일이 와이프야. 난일이 와이프고 여기 되게 예쁜 미인 친구. 어, 미인 친구. 어, 엄청 그럼 내가 이거 하면 되는데. 어 하면 되는 거야. 도와줄 거야 안 할 거야. 어 하면 되는 거야. 도와줄 거야 안 할 거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저기 찌르 보고 있잖아. 아니 저렇게 눈을 뜨면 못하지. 젓가락을 그냥. 우리 와이프 친구면은 해주고 해주고. 너 망해 아니, 하지 마. 너 망해. 안돼 하지 마. 너 망해. 망해. 내 친구면은 뭐야? 안 해. 하지 마. 내 친구면은 뭐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와이프. 이놈의 와이프 친구는 괜찮아. 아유, 와이프 친구는 괜찮은데 내 친구 뭐 나는 안 괜찮다고. 나는 안 괜찮다고 나는. 저 누구세요? 여기도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언니 괜찮다고 하지. 나만 괜찮아. 우리 와이프 괜찮아. 그건 괜찮아. 촬영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뭐래? 이렇게 캣닙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줘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아, 내 친한 친구들 다 오케이. 근데 이제 친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럼 제가 정답한 거예요. 정답이야.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는 또 된다고 이게 오해하지 마. 예. 이 말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그냥 안전상으로 안 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하지 마요. 그렇지. 내가 싫어한대. 전답을 알려줄까? 어. 이게 너무나 딱같이 뭐 친한 분위기고 문제 없어. 서로 뭐 견쟁하는 거 없고 분위기 괜찮아. 해줘도 돼. 근데 분위기 뭔가 애매해.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냥 아니 와이프 안 챙겨. 나는 안 챙기고 내 무섭다. 친구만 챙기더라. 맞아. 그리고 뭐 신혼이잖아, 그런 일 신혼. 없겠지만 싸워서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술 하해. 언제든지 오케이. 한번 가고 싶어. 테라스 궁금해.